추천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추천 고마워요. 무겁다는데? 괜찮지? 그러면은 이그드라시를 해서 군님 추천 좋아. 축복 내놔. 이용. 갑니다. 출발. 어머나, 야비 올린이 오셨습니까? 1 더하기 1 더하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귀여워. 미미. 미미. 감사합니다, 야빌린님. 초콜릿 111개 잘 받았습니다. 순서, 오셨습니까? 안 돼! 내 거야! 위켓! 근데 그거 파티로 같이 잡으면 어차피 그거, 잡는 거. 그 같이 카운팅 돼요, 그쵸? 파티원이기 때문에, 퀘스트를 같이 받았으면은 같이 카운팅이 됩니다. 다시 수수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아! 문어를 먹자. 문어 먹자. 근데 진짜 문어 드셔보신 분 있어요? 가문어 말고 왜. 그 왜 많이들 파는 길거리에서 많이 파는 문어는 가문어라 그래서 그 문어가 아니잖아. 진짜 문어 말이야. 진짜 문어.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나 한번 먹어봤다. 의외로 작더라고. 조만하던데? 근데 막 그 막 거기서 막 보여주길래 막 사진도 찍고 되게 야들야들하고 막 이렇게 막 먹으면 막 어우 막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 그냥 그렇더라고. 어머! 저 여자분 나랑 똑같은 가발을 썼어. 제주도 가면 많이 팔잖아요? 그래요? 제주도를 옛날에만 가봐서. 뭐야 그건? 그 사실입니까? 진짜예요?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 사리질러님 추천 좋아. 사리질러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해주셔서 고마워요. 아 2018년 된다고 해서 뭐 별다를 건 없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 2018이 되었는데 나는 뭔가 변화가 되었는가 발전이 되었는가. 2018은 준비가 되었는가. 잘할 자신 있는가. 계획은 세웠는가. 부지부지 되다가 1, 2월, 3월, 4월이 되는 건 아닌가. 난 몰랐네. 아 왜 내 거 추천해. 웃기고 진짜 웃기고 없네. 나이 먹지요. 나이는 먹지야. 냠냠. 그래? 어이 저기 가면 어차피 스틸 당할 것 같으니까 피하자. 옆구리로 가자. 옆구리. 제발 장비 나와라. 아처가 조금 단검을 잘 주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활도 못 먹었네? 어차피 랜덤이면은 좋은 것도 붙을 확률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항상 나쁜 것만 붙을까? 나쁜 게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걸까? 얘네들이 그렇게 해놨을까? 그라비티가 그랬을까? 어머나! 추천 감사합니다. 진짜 복사님들은 아프겠다. 빨리 50제 무기를 끼시면은 좀 피가 완화가 될 텐데. 이러다가 오늘 좀 하루 종일 또 오키시 대거 단검 파밍만 하다가 파밍해가지고 와 님들 드디어 먹었어요. 내일 재련합시다. 내일 재련다 깨져가지고 님들 다시 파밍하러 갑시다 이러는 거 아니야? 오 나도 침묵 걸었네. 오 나한테 감히 침묵을 걸어. 아이고 죽일 뻔. 제가 죽일게요. 제가 죽일 거예요. 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복사님을 치는데.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자꾸 팔 시절하냐 저 포링뚱이뚱. 아니 복사님 치는 것도 하고 이 완전 멀리서 내가 싸우고 있는 어? 내 것도 완전 저거는 노린 거다. 저건 노렸다. 진짜 어이가 없네. 머리만 뚱이뚱 하면 된가? 어머나 우리 불량야 크루티님께서 4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어! 아니 몸빵은 우리가 하고 어? 잡는 거 시즌 뭐 데미지는 자기가 넣고 어? 어? 1대1 파티 진짜 많다. 하긴 지금 사람이 좀 많을 때야. 또 연말이라서 지금 막 지금 휴가이신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쵸? 공속 빨라! 아이고! 저편님께서 황혼의 저편님께서 770번째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라덕라덕 라덕라덕덕
더더덕 경기덕 라덕더덕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는데 경험치가 많던가 아니면 장비가 많던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뭔가 인내심만 많아지는 기분이네요. 장비를 줄여. 장비를 줘라. 아니 카드를 어떻게 목자를 당해. 없나? 없죠? 절로 갈까요? 여긴 자리 잡고 하는 파티인가봐요. 어어 왔죠 왔죠. 단검 줄 수도 있어요. 단검 딜 슬프네요. 중형이라 그래. 소형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소형 라그나로크에서 소형 몬스터들은 굉장히 회피가 빠르고 약간 번거로운 그런 몬스터 컨셉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소형 어쨌든 단검 페널티 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얘네 그거 페널티 또 없앴잖아. 누구지? 뭐 페널티 없앴던데? 걔네? 걔네 페널티 뭐 없었잖아 이번에 개발자 노트 보니까. 그리고 단검은 안 없어지지. 어머나 우리 스멜세이님께서 10개로 771번째 팬클로 환영합니다. 왜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왜 왜 어? 억울하다고 우리도 보내자. 어? 저도 무시하냐고. 우리 서명운동 하자요. 아 피스트 어? 한손지팡이가? 오 핵이드? 몽크 무기가 페널티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왜 페널티가 그대로입니까? 뭐 소형만 골라서 잡으려는 겁니까? 몬스터를 패치해줄 거 아니면은 우리 단검을 패치... 어머나! 앵클 걸렸네요. 뭐 그러면 단검을 패치해줘가지고 우리도 자유롭게 사냥을 하고 싶은데 맨날 소형만 골라잡고 안 그러면은 자체 데미지 페널티가 있는 그런 중형을 잡을 순 없지 않습니까? 단검으로 쑤셔도 대형도 얼마나 큰 그런 마왕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거 애니메이션에서 봤잖아요. 어! 활로 왔다! 헤헤! 근데 활 쓰시는 분들 가끔 쓰시지 저 오크가처 활 안 쓰시죠? 앵클이요? 넹 때려 아! 아니야 때리지마. 오크 자꾸 F 퍼펙션 쓰죠. 그게 상시 써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확률이잖아. 그거 하나 믿고서 대형이나 중형을 잡으러 가? 단검 들고? 그거 하나 믿고? 그리고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도 크리 이거 끼울 수 있는데 우리한테 그게 강제된다는 건 이거 너무나 슬픈 선택권이 없는 그런 처사예요. 서명운동 한번 갑시다. 보둑 서명운동 웨폰 겁나 잘 터져? 그래도 그게 강요도에서는 안 돼요. 아니면 우리 스킬 중에 웨폰 퍼펙션 스킬을 주던가요. 베스트 스킬로. 어이가 없네. 그거보다는 단검 페널티를 없애는 게 낫죠. 아니면은 사실 섀도우 체이서 되면 그거 필요 없긴 한데 섀도우 체이서 되면은 짤 데미지가 얼마나 깎이든 상관없어. 마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님들 섀도우 체이서를 해야 돼요. 마감 섀도우 체이서 하세요. 마감 섀도우 체이스 하면 뭐 짤 데미지가 10이 터지든 100이 터지든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마법이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 스케이크가 빠바바바바 메테오가 퉁퉁퉁퉁 거기서 또 스모키가 딱 발동이 되면서 썬더스톤과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저리가. 아! 날 때려라. 여기서 3차 언제 기다려요? 본서버랑 양다리를 하시는 게 유나리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뉴비님 다시 왔으야. 그치 1차 전쟁이 영원히 가지 않고서 이제 곧 정말 진짜 곧 2차 전쟁이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많이들 만렙 찍으신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사실 만렙을 안 찍어도 잡레벨 50이면은 2차 전쟁 할 수 있으니까 잡레벨 50은 다들 되셨잖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장비가 안 나오다니. 똥. 니네 똥이야. 니네 정말 똥이야. 양이시는 장화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법사 좀 이쁜 것 같아, 님들. 이분인 것 같아, 저 포잉 머리. 한숨 소리가. 갑자기 칼국수 먹고 싶어, 님들. 얼큰한 칼국수. 좀 칼칼한 거, 칼국수. 안 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바지락 칼국수 중에서도 빨간 칼국수 있어요? 마자영님 추천 좋아. 마자영님 어서 오세요. 현질 안 했고 캐시질 했는데요?
현질은 하나도 안 했고요. 그래서 제니가 항상 부족해요. 대신 캐시즈 어머나 우리 야쿠르트님께서 4더기서 아는 귀요미요 샤샤샤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또 40 주시고 고마워요. 헤헤. 저는 방금 오늘 캐시 풀리고 나서 캐시를 10만원 질렀어요. 거기서 3천원은 카프라하고 그리고 60개인가? 60개는 까고 나머지 젤스타로는 농축 우리데오콘을 고농축으로 바꿨다가 재련에 실패했습니다. 조심해 왼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고 선유마를 써. 본인 선유마를 쓰세요.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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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큐. 아 안돼! 나한테 붙어! 조심해! 내가 구해줄거야! 내가 구해주고! 어머나 죽는다! 아 안돼 어떡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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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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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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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그래버님 추천 좋아. 복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먹어야지. 복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복사님 있는 곳으로 걸어갑시다. 아마 저 1시쯤에 있는 입구로 오실 것 같거든요. 오 꿀테 근데 쟤네들이 진짜 한 대가 막 800씩 다니까 목사님이 800한 대 맞으시면은 피가 거의 5분의 1이 남거든. 그래서 너무 아슬아슬해. 네 상관없어요. 잡마스터만 하면 됩니다. 베이스 레벨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파티가 이렇게 많네. 그치 그래서 1대1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오키시보 별로 뭐 각.. 저.. 아 이거 레이피어였네? 한번 보세요. 목고님 이거 한번 보세요. 내 생명 증표를 복사님한테 좀 드릴 수 있지 않나? 나 때문에 누우시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안 아파 어서와요. 연말 준비 잘하고 있지요.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왔당 어서와랑. 오늘은 안 취했지야. 있어야 생명증표. 그래도 본인 거는 쓰기 아까워서 자꾸 안 먹을 수도 있잖아. 내가 줄게. 다섯 개나 줘도 돼? 아 아까 먹었어? 그래요? 취했당 또 먹었어? 진짜 안 아파.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지. 힘들 때는 또 자기만의 또 힘듦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뭐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진짜 로그할 거예요. 아 당연하죠. 회식도 있고 그치. 오늘 또 달려? 지금 밖에 있어요? 모바일인 것 같은데? 뮤비님도 다시 왔어요. 포션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계달의 초코볼을 줘야겠다. 계달의 초코볼을 먹었다가 뭔가 지금 맞아서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이걸 드세요. 너무 또 무거우면 본인이 케어가 안, 그 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방자 꼬신다고? 아 그래요? 멀리 가셨나봐. 그거 드시오. 머리통 야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막 토하고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저 계달의 초코볼도 이따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먹으면 약간 아드득? 아드득? 이런 느낌 날 것 같은데. 본선 마감 세트 아 굿이죠. 완전 강추합니다. 진짜 완전 강추 대강추. 약간 마감 세트가 완전 개똥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똥이지만 또 하도 똥이라는 인식이 뭐 널리 퍼져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 약간 상향 비슷하게 개선을 자꾸 해주더라고. 근데 그거에 아무도 딴지를 못 걸어. 왜? 똥이니까. 그래서 자꾸 상향된다? 너무 좋아. 나 생일날 잘 쓰세요. 뭐 안 아파 누구 아요? 연님 추천 좋아. 그거 아니야? 안 아파 그거 알아요? 그 제로에서는 댄스 계열들이 춤추면 나타나는 효과를 그 타겟팅으로 바꾼대.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추면은 내 장판에 있는 사람이 효과를 받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있는 내 파티원이 효과를 받는?
그래서 뭐 버프 지속성으로 이렇게 약간 그 뭐냐 마니피카처럼 피쿠데드님 추천 좋아 훌륭하다 했냐? 그래도 뭐 이제 본 서버에서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을 그렇게 적용했는데 흥미롭지 않아요? 뭔가 빠진 것 같아 나 아 문어를 안 먹었구나 아니 이제 다 먹었어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제가 되게 천천히 먹어서 그래요 제로도 하고 본섭도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어머나 우리 아나빠가 또 100점을 간단 빠빠이 왜 바로 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나빠 100점 만점 고마워요 너무 뭐 그 뭐랄까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너무 건강이 상하지 않을 정도만 알아서 조정을 하리야 아나빠야 2차 나오면 베이스 레벨 올리기 쉬워지나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얘는 그 각 외 뭐 각 운영진마다 약간 특색이 있잖아요. 제로 운영진은 레벨업을 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컨텐츠 소모. 그걸 굉장히 느리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애들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리고 제니 풀리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빈센스 형님께서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어, 저분 좀 이쁘다. 질투나. 혹시나 오빠가 하나만 물어볼게 라그 얼마나 더 갈 것 같냐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있잖아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엄청 잘 되다가 요즘에 막 망한 것 같으면은 이게 뭐 정말 곧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조금 무너진 상태에서 오래 왔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갈 것 같습니다 뭐 더 흥하지도 않고 더 망하지도 않고 이대로 갈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뭐 대단하게 잘 가다가 요즘에 삐끗해서 막 어 미래가 보인다 보여 이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뭐 지금이라고 그렇게 뭐 진짜 최악도 아니야 그 고정 뭐 이제 나쁜 말로는 고인물이라고 표현들 하시지만 고정적으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 서버도 튼실하고 또 그 물이 흘러요 하는 사람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신규들이 들어와 또 신규들이 들어와서 또 고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접는 경우도 있고 접을 때쯤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와 그래서 항상 방송하다 보면 다시 하려는데 어떤가요? 라던가 세 달 전에 접었어요 라던가 뭐 진짜 오래전에 접었는데 다시 할래요 이러신 분들 있고 하다가 이제 재미없어서 안 할래 하시는 분들 있고 그게 이제 순환이 된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트오셋랑은 비교를 할 수는 없죠 트오셋은 잘 나가니까 트오셋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유저분들이 굉장히 잘 챙겨준다고 들었습니다 트오셋도 두 개 다 해보시고 재밌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맛보기는 괜찮으니까 배그랑은 완전 게임 장르가 다르잖아 근데 게임 재미없으면 안 하면 돼 에이 그 봐봐 다른 게임들도 있어 뭐 정말 많잖아요 무슨 게임들 많은데 나보고 이걸 종류별로 다 해보라 그랬을 때 그 내가 마음에 드는 게임 있고 남이 안 드는 게임이 있잖아 근데 내가 뭐 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별로인 게임이 전혀 아니잖아 정말 대단하고 좋은 게임인데 그냥 내 스타일이랑 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재미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재밌으면 하시면 되고 세상에는 참 님들 소중한 님들을 즐겁게 해줄 만한 꺼리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라그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재미없으면 언젠간 그만두겠죠 토우세 좋대 토우세 전도 많이 들었어 근데 일단은 제가 만난 초호세 유저분들은 다 착했던 것 같아요 몇 분 안 만나봤지만 쇠체 스탯 스킬 그 길로띠님께서 쇠체 스탯 스킬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 잘 안 올리는 이유가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척하면 척하는 막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다가 플레이하는 방식 보시면 아니겠지만 이거 해볼까? 어? 안 되네 안 된 말고 어? 죽었다 막 이런 스타일이라 괜히 알려드렸다가 제 거 따라오시다가 같이 막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이렇게 말로 설명해드리는 건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고서 막 이렇게 공략을 올린다던가 좀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막 대선배들한테 혼날 수 있어요
야, 쇠치는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 그래서 덕수님이 그렇게 올리랬는데요? 그러면 야,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렇게 말 올리면 망한다. 이렇게 이제 덕순 똥쇠치설 이렇게 뜹니다. 후드나 머플러 회피 어택 쿠션 걸칠 것은 회피가 되게 비쌌던 걸로 알아요. 이거 무과금으로 할 수 있는데 더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과금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죠. 저도 오늘 과금했습니다만 과금하기 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느리네요. 그래도 과금하면 좀 더 편하겠죠.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제니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당장 제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 마루롱이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압박 안 주셔도 돼요. 한 달에 필수 캐시는 지금은 안 열렸는데 15,000원 정도 될 거야. 근데 본 서버는 필수 캐시가 4,000원 정도밖에 안 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니가 많이 들어가죠, 본 서버에서는. 지금 제로 서버에서는 그 이벤트로 준 이그드라실 지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달간 유지되는 버프야. 근데 그 버프를 30일간 유지해주는 그 이그드라실을 15,000원에 살 수 있어, 캐릭별로. 근데 지금은 안 팔더라고요. 아마 수일 내로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쉐트 재밌지, 야. 라면 스킬을 훔쳐다가 쓰는 섀도우 체이서예요. 졸 다 누웠어? 10% 깎였어요? 네, 깎였어요 하면 괜히 장난쳤는데 우악! 딴데! 내가 살려줄게!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유면님 어서오세요. 또 뵙네요. 어, 솔플하시나보다. 이렇게 걸음걸이가 느리신 분들은 솔플하시는 분들이야. 안 돼! 내가 구해줄게! 잠깐만, 얘네만 죽이고 구해줄 테니까 기다려. 아니, 훈유마를 썼는데 에로우 샤워가 어떻게 도달하냐는 얘기야. 훈유마를 썼는데 왜 에로우 샤워 때문에 저렇게 튕기냐? 50만 젠이면 헤비우드, 아, 금방 사요, 그 정도면. 50만 젠이는 굉장히 많은 젠이에요. 뭐, 앞으로는 젠이가 더 풀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50만 젠이면 큰 젠입니다. 회피 걸칠 것 금방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회피 걸칠 것 하나 얼마 전에 노점에 올려놓는데 그렇게 비싸게 안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도 안 팔렸어요.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샀나봐. 모바일은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제로 때문에 정신없어서 좀 늦어지지 않을까. 본 서버도 요즘에 신경 안 썼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졌거든요. 지금 제니가 많이 안 풀려서 그래, 제로 서버는. 그리고 운영진들이 지금 막 패치하는 거 보면 정말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각팟존 있나요? 각팟이 아니라 지금 한 화면에 있어야지 경험치를 나눠 갖는. 근데 경험치 뻥튀기율은 진짜 높아. 본 서버에 거의 4배 정도 돼. 아, 앵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화면 저렇게 몰려다니는, 이게 지금 대형 파티예요. 요런 식으로 몰려다녀요. 아니면 자리를 잡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와, 진짜 많다. 근데 나 때리는 거 아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야지. 오, 진짜 많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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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죽었어, 설마? 죽었어? 죽었어? 어디 갔지? 죽었나? 죽었나 봐. 왜 죽었어? 잠깐만, 나 여기 뭐 지금 노란 거 떠서 나 이거 먹고서 갈래. 오, 어, 장비 두 개나 떴어. 나 이거 먹고 갈 거야. 내가 곧 죽어도 이건 먹고 간다. 안 돼! 어, 잠깐만, 도끼 두 개 있었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어! 아, 왜 제 것들! 아유! 여기서! 개머리 나도 갖고 싶다. 죽어버려! 내가 가져갈 거야! 그, 마을 잠깐 갔다 오신 김에, 어, 저기, 저도 지금 부족해요. 창고가. 그래서, 잠깐만. 입구 이제 100개야. 쓸데없는, 정말 별로 안 좋은 템들 좀 팔고 갈게. 이게 하나에 500원이라서 그지 같은 것도 내가 다 모아놨어. 이런 거는 그지 같지. 이건 버려야지 뭐 어떡해. 이것도 그지잖아. 이것도 버리고. 1차전 찍은 레벨 몇일 때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레벨이, 제 마우스 끝에 보세요. 요게 베이스 레벨이고 요쪽이 잡레벨입니다. 요 위아래 베이스 잡 써있죠? 잡레벨이 만렙이 돼서 더 이상 레벨업을 할 수 없을 때, 10레벨일 때 그때 전직하시면 돼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것도 별로지 않아? 이거 아무도 안 살 것 같아. 이것도 나도 안 쓸 거야 저런. 어지러워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다들 공감되지 않아? 이 이름 다 마음에 든다 그러더라고. 법사가 어젠 안 찍잖아요 요즘에. 그쵸? 저 묘련에 있어봐요. 법사가 어젠 안 찍잖아 그쵸? 이건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볼까? 피플러스 마님 추천 좋아. 피마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하이브이클님 오자마자 가나요? 어 힐량인데 이거 괜찮나? 아 냅두자. 삼업도 아닌데. 어 이건 좋다. 이거 팔아야지. 에이제크 서리오 두미노 하리보이콜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의견 좋군. 나쁘지 않군. 나쁘지 않군. 아 나쁘지 않군. 나쁘지 않군. 버려. 통오리 드셨는데. 아니 제목이 통오리 먹기로 돼있어요 혹시? 지금 오크 1대1 사냥 중인데 단검 파밍 중이에요.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캐릭터 성별 바꾸는 거는 초반에는 되지만 그 캐릭터 만들기 전엔 되지만 캐릭터 만들고 나서는 안 됩니다. 팔만한 건 팔 거고 아닌 것은 NPC한테 팔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 찼거든요 창고가. 이걸 팔면 하나에 500원이라서 10개만 팔아도 5,000원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판단이 빨라야지. 야 판단이 빠르고. 아이리스 서버? 서버 자체는 기억하는데 거기서 플레이했던 내용을 기억하진 않아요. 참 좋은 거 안 붙네. 진짜 좋은 거 안 붙는다. 그쵸? 좋은 거 붙기 힘드네. 일부러 안 좋은 것만 붙게 해주는 것 같아. 그라비티가 그렇게 패치해놓은 거 아닐까? 참 못됐다. 그쵸? 그냥 먹어서 좋아해가지고 딱 까보면은 쓸데없이 막 이상한 거 붙어있고. 아 이것도 못 써먹겠네. 방송하면서 장사하고 싶진 않은데.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혹시 시세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시면은 지금 미소돌이님이 하도 사고 싶어 하시니까. 아, 다 구려서 다 NPC한테 팔아야 돼. 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쵸? 쓸만한 게 없어. 어택이 20도 안 올라. 22여도 버릴 판국에 어택이 10이다. 아이리스 시절에 했던 건 당연히 없어졌죠. 얼마 전에 본 서버 계정 삭제가 한번 쫙 됐어요.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었어. 오랜만에 왔는데 없어졌다고 막 안 한다고 막 아 어쩔 수 없네 안 해야겠네 막 이러셨어. 그냥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캐릭을 이제 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키우시는 게 천번 만만나요. 무게 다 찼어요? 그래요? 왠지 안 되더라. 자 이제 도구사인도 팔기야. 그럼 여기 이제 620원에 팔 수 있지. 야 다 돈이에요. 카트르는 아직 안 나오죠. 채취가 안 되는데요. 됐다. 14,000원 벌었어요. 이 짓을 10번 하면은 10만 제니를 벌겠네요. 개돌 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카타르 나온대. 어디 카타르가 나와? 오키슈 카타르가 나온다고? 아 공속도 갑자기 겁나 빨라졌어. 야 지금 우리 복사님을 매시러 가야 됩니다. 복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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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옵션 붙은 카타르 말이야.
복사님! 복사님! 윤혜야. 어, 앵클! 멋있죠? 한 바퀴 돌고. 어, 또 걸렸어? 스턴 걸렸을 때는 푸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차마차마 타다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턴 걸릴 때는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혹시 세계수의 먼지 같은 걸로 누군가가 나한테 써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썸 얘기죠. 세븐카카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지금 여기는 라그나로크 본 서버가 아니라 라그나로크 제로입니다. 라그나로크랑 라그나로크 제로랑 달라요. 소주 스켈레톤 카드는 글쎄. 검색해보면 알지 않을까? 저는 제 것도 검색을 안 하는 마당에 시세를 모릅니다, 잘. 분수업 방송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제로가 핫해서 제로 위주로 하고 있어요. 분수업도 합니다.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방송을 할까 하다가 이제 그날그날 어떤 방송을 해야 될까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컨텐츠 정할 때. 근데 요즘에는 제로를 하는 게 맞으니까 제로를 하고 있어요. 방송 안 할 때 저 본 서버에서 마주치신 분들 꽤 될 거예요. 저는 바프메트 서버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잉이다!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이거 먹어! 얼른 먹어! 목고님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목고님 먹어! 목고님 먹어! 됐다! 내일은 1층 열죠? 방송?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님들? 내일 토요일이다. 내일 좀 일찍 열어요. 9시 10시쯤? 9시 10시쯤? 요즘에는 본 서버에서도 이것저것 축제가 많기 때문에 꿀잼입니다. 일단 본 서버는,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본 서버 출신이니까 좀 스트레스가 없어요. 본 서버 재밌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그래, 궁수님이니까 저거 잡지. 근데 궁수님 방금 전에 3100 된 거야? 너무한다, 진짜. 나는 한 대 때릴 때마다 160, 아, 쪼지 퍼서예요? 160, 160도 안 되는데, 더블 어택 터져봐야 그래도 400도 안 되는구만. 어떻게, 더블 스프레이 피했으면 3100이 나올 수가 있냐. 너무 심했다, 그치. 아, 쪼지 퍼서예요? 짜증나, 정말. 어우, 파란풀이나 캐자. NS 세인트 라덕주기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 적기 좀 더 드릴게요. 세 분만 더 해주시면 190 추천 받고 갑니다. 여러분 세 분만, 당신이 그 세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야, 두 개나 나왔는데 둘 다 파란색이네요. 워크 빌드 몸이 인간형. 네, 맞습니다. 인간형이에요. 뭔가 공속이 떨어진 것과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아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분만 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대를 봄 우드로 모집장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오늘 화, 그 캐시가 풀리니까 확산기로 그게 길드 모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혼자 하기 조금 버겁다 하시면, 이제 길드 같은 거 들어가시면은 뭐 라그나로크 제로에 대해서 정말 이제 빠삭하신 분들이나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제 도움을 주실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길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길드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너 순아 오빠 왔어. 인사 한번 해줘. 추천했어? 추천해주면 인사해줄게. 어서와 닭죽킬러님. 닭죽 먹고 싶다. 아주 푹 와가지고 이렇게 쫀득쫀득 야들야들 우거우 와그작 와그작. 23님 추천 좋아. 절로 갈까요? 저쪽이 더 많을래나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 사람들이 저거를 잡는 동안에 우리는 빨리 저 사람들을 추월해 나가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무스를 우리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닭죽킬러님 추천. 아무 고급 파티는 어디죠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한시 방향에 있는 점 옆에 맵에서 구합니다. 바로 가면은 막 있어요. 사람들이
파티 구합니다. 35 누구누구 데려가 주세요. 방송만 하면 배가 고파. 그래서 이래서 굶고서 방송해야 돼. 안 그러면은 밥 먹고서 아 배부르다 이제 배 안 고프겠지 하고 방송하자면 또 배고파. 어차피 배고플거? 배고픈 상태로서 방송을 하면은 방송 끝나고 좀 먹어도 살이 안 찔 거 아님? 어! 소리가 들린다! 너의 한숨 소리. 더블 메리셔스 진홍 카트를 갖고 싶다? 나는 있는데! 하하! 미안해요. 뭐 솔로몬이라고? 커플몬도 있냐 그럼? 님들 졸릴까봐 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피식피식하고 있잖아요. 맞죠? 하이 어서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앞에 글을 다 잡고 있자. 추월하자. 만에 풀렸음? 이제 본 서버 곧 풀린대요. 너무 기대돼요. 옷 바뀐대요 그걸로. 빨리 옷 입고 다녀야지. 무기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옷 입혀놓고서 또 한동안 만렙은 안 건드는 걸로. 그리고 찰스턴이 열린대요. 그대로 열렸으면 좋겠다.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그리고 사과해야 돼. 어? 대유저 사과해야 돼요. 그라비티는 이렇게 찰스턴을 늦게 열어서 죄송합니다. 대유저 사과해야 됩니다. 걔네. 아 지금 연료통 가격 괜찮으면 지금 팔아놔야겠다. 있는 거. 아 게임은 옵션이고.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재미있는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아 뉴비님 다시 왔어. 아니야 내가 구해주려고. 아 비켜봐. 오이캣 두고 가요. 와 오이캣 대답 빨라. 오이캣 왜 이렇게 빨라? 안젤루스 루스 안젤루스 얘 때리다가 얘 클릭하면 바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겁나 안 변하지야. 그래도 내가 피통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피통이 1300 정도였는데 요거 요 슈즈 신고 난 다음에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숨통이 늘어났어요. 카톡 쓰다 오면은 모바일로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쵸? 카톡 쓸 때 안드로이드시면은 카톡 쓰는 동안에 화면이 그 공중에 떠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모바일로 볼 때 화면에 오른쪽 왼쪽 상단에 이렇게 겹쳐있는 거 있거든. 네모가 두 개가 겹쳐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은 카톡 쓸 때도 안 튕겨요. 나는 내 자신이 막 목소리가 이쁘다던가 귀엽다던가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싶었는데 여러분 역시 세상은 넓은 게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 보기 힘든 건 덕순이 막만 그래. 이거 맞아요. 제가 액세스플리트 직접 송출을 해서 그래요.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된다던가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좀 나아지면은 그때는 아이폰 유저분들도 부담없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방만 오면은 화질 바꾸기 불편하셨죠? 이제는 소개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스튜디오 직접 송출 감사합니다. 박박사님 박박사 여자면 다 이뻐요. 아 그러면은 나를 칭찬한 의미가 없잖아. 나에 대한 칭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본 서버는 장비가 종류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제니가 많이 필요해서 초보가 파밍하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일들이 얘기들이 있죠. 뭐 장단점이 있어요. 본인이신가 보다. 누가? 어! 백스! 헤헤헤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헤헤 반원부는 뭐하는 거예요? 잡템이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들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택입니다. 본 서버에서도 그 어디에 쓸 데도 없는. 공속 왜 이렇게 빠름? 어질이 높아서 그럼. 왠지 누나한테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에 대한 환상을 적당히 가지시는 건 좋지만 말 그대로 적당히. 민증 쓰고 싶다. 도심지도 토론 1기 업데이트해서? 아 그럴리가. 에피소드 있잖아. 여기서 에피소드를 업데이트를 얘네들이 한댔어. 근데 그 본 서버에 에피소드 순서대로 좀 맞춰서 한다 그랬거든. 근데 프론 1 리퀘스트는 업데이트 된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 그래서 분명히 엄청 늦게 될 거예요. 으아! 마나! 조심해! 어서오세요 진호번호님. 회피가 높으니까 좀 부담이 없지요. 한 대 한 대가 아파도 한 3마리 5마리까지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회피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잡는 속도가 좀 느려서 답답함이 좀 있죠? 길이 안 나온다던가. 그래도 여기가 만약에 그 오크 레이디가 민감만 안 쓰면은 도둑이 평타로 노가다하기 정말 좋은 곳이 될 거야. 50이면 어질 몇 가지 찍어요? 제가 지금 많이 찍은 거예요. 저 레벨 50인데 제가 좀 많이 찍은 편입니다. 어질 조금 더 낮추셔도 돼요. 뭐 여기서 더 어질 깎인다고 해서 뭐 회피가 갑자기 안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 오키즈 7강 성공하셨어요? 아니 깨졌어. 그것도 방송 초반에 깨졌어. 그것도 재련 어제 6까지 했잖아요. 자 어제 못한 재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농축 우리 대어콘도 준비가 되었죠? 하고서 지르는 순간 깨졌어.